이번에는 이준석,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거의 사이가 상당히 나빠요, 지금. 아주 안 좋지. 엄청 나쁜 것 같아요. 거의 이재명, 조국, 그 다음에 이준석 아닐까? 왜 그런 걸까? 아니, 등에 칼 맞았잖아. 등에 칼 맞았잖아.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당대표에서 밀어내가지고. 그리고 머리가 참 좋은 친구야, 이준석이란 친구가. 세상 흐름을 읽을 줄 알잖아. 한때는 국힘당의 당대표였어. 지금은 국힘당 자체를 갖다가 아예 발을 뺀 건 아니고 국힘당 사람들도 서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현 세상이 윤 대통령을 욕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기도 억까심정이 있겠지. 머리 참 좋다, 좋은 친구다 싶어. 그럼 이준석 이분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앙석인가요? 인연이 악연? 악연이지. 악연이야? 악연이지. 등에 칼 맞았는데. 그렇잖아. 좋은 인연이. 인연은 옛날부터 국힘당에 쉬운 말로 당대표 하던 시절부터 인연은 됐겠지만 그게 이제 거꾸러지면서 악연으로 된 거지. 아, 이 그러니까, 쪽이 악연이다?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되고 싸우겠지, 거기랑. 그러려니까 또 조국 대표하고 손을 같이 잡은 거고.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정말 머리가 좋다. 실리를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야. 절대로 너네 싫어, 니네 적, 이게 아니야. 꼭 그래도 거기 한쪽에는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있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. 정치가 그런 건가 봐. 사람 참 머리 좋게 만드는 거. 일단 두 분은 악연이다. 그렇지.